지금 기준에서 저는 그냥 꽉 채워서 가지고 가겠습니다. 1억 원 계좌로 설정을 해놓고요. 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 지나고 나서 진짜 이렇게 대형주 기준에서 수익이 나는지 기준을 잡아보죠. 뭐 지금 현재 기준을 35% 채우기로 했죠. 그러면 45,300원에 35%면은 1억에서 3,500만원이니까 800주 48에 32 3,300 그렇게 하고 혹시 모르니까 44,000원에 100주 넣어놓고요. 그리고 좀 이따 돌리면 46,000 아까 46,300원이었나요? 그 가격에 또 100주 더 들어갑니다. 40% 채울 거예요. 하여간에 이쪽은 멈춰있어요. 하나금융투자 멈춰있는데 이러다가 예를 들어서 오늘 외국계에서 들어온 창고 있었잖아요. 갑자기 외국계가 확 튀어나와. 예를 들어서 그럼 엊그저께 지금 외국계에서 이렇게 매수가 67만 주 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또 흥분하는 거죠. 다들 우와 그러면서 어디서 저렇게 또 살까요? 대신 쪽이 새롭게 들어왔네. 그죠? 대신 쪽이. 그래. 이렇게 대신 쪽이나 이렇게 뭐 대신 쪽이 최근에 그 같이 동반적으로 들어왔던 쪽 맞죠? 55만 주 샀던 쪽. 너네들 다 죽었어 인마 내일.